강슬기 1994년 2월 11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출신 161cm A형이다. SM 토요 동계 오디션 출신이다. 이 오디션에서 뽑히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SM 아티스트 중 토공 출신은 슬기 포함 딱 4명뿐이다. 과거 가수가 꿈이셨던 아버지가 오디션 신청을 하셨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디션을 보고 1년 후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였다. 레드벨벳에서는 가장 긴 7년의 기간을 연습생으로 지냈으며 연습생 시절 공승현, 아이린과 함께 연습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다. 연습생 시절 MC 규현의 이상형으로 크리스탈이 슬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규현이 영상 편지를 보내 데뷔하기 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레드벨벳 데뷔 시절에 머리카락 끝이 귤색이었기 때문에 주황색 혹은 노랑이 머리 귤색인 예로 불리며 데뷔했다. 눈매는 다른 사람들처럼 뚜렷하지 않아서 고양이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강아지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슬기는 곰보다는 호랑이를 닮았다고 주장했다. 닮은 동물 중 곰돌이는 FX 앰버가 슬기에게 처음 붙여준 별명이다. 웃는 모습과 느긋한 성격 덕분에 슬기의 대표 별명이다. 멤버들이 애완동물처럼 귀여워하며 아이린이 멤버들을 똥강아지로 저장했다고 한다. SM 여자 연예인들 중에서 유일한 외꺼풀이다. 또 본인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쌍꺼풀 없는 동양적인 눈이라고 말했다. 본인은 노래보다는 춤에 더 자신 있다고 말했으며 파워풀한 남자들의 춤을 좋아한다.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춤을 선보이며 김구라에게 SM 비밀명기라는 평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다. 라디오 스타에서 슬기는 본인이 못해 솔로라며 청소년 때 연애를 해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다고 했다. 야채를 좋아하지 않고 고기를 무척 좋아한다. 아이스크림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인터뷰에서 자신은 초딩 입맛이라 엄마는 외계인처럼 단 것밖에 먹지 않는데 요즘은 다른 맛에도 슬슬 도전해보고 있다고 한다. 생일에 프링글스를 껴안는 모습이 화제가 되어 프링글스 트위터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다. 2016년 4월에 방영되었던 JTBC 아는 형님 촬영분에서는 뿅망치를 들고 추는 춤을 선보여 분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 춤을 본 브레드벨벳 멤버들이 슬기가 노잼 담당이라고 말한다. 반응이 한 발짝 느리다. 긴장할 때 혀를 자주 내민다. 실제로 방송에서 혀를 내미는 것이 한 번쯤 등장하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비욘세의 팬이라고 말했으며 죽기 전스러운 무대 위에서 비욘세와 포옹하는 거라고 한다. 웃을 때와 목표일 때 무대 위와 밖에서의 갭이 크다고 해서 급심기광이라고 한다. 휴머니 위우체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해서 힐 소리가 많이 난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평소의 모습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이모티콘이다. 친오빠와의 사이는 반도의 흔한 남매 관계이다. 오빠를 휴대폰에 망할 오빠라고 저장했으며 오빠는 슬기를 멍청이라고 저장했다. 그 후 빌빵이로 바꿨다고 한다. 그림 그리는 것이 취미이며 그림을 공개할 때마다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있다. 윙크가 잘 안 된다고 한다.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혼자 한강에서 라면을 먹기도 하며 영화, 미술관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한다. 레드벨벳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을 국밤 요정이라고 언급했고 잠 잘 시간에 종종 노래를 추천해준다.